외국인들이 한국을 왔을 때 자신의 나라와 어떤 게 다른지 비교하곤 합니다. 반대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이죠.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한 인도 유튜버가 한국에서 인도와 한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설명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해당 영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매너가 좋다고 말하며 부러워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경우 여전히 카스트 제도라는 신분 제도로 인해 수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도나 이란 같은 이슬람 제도권에 있는 국가의 국민들이 한국 여행을 왔을 때 여러 한국 문화에 충격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과거 한 인도의 유명 유튜버가 한국의 지하철을 직접 경험하고 그 후기를 전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 이제는 더 이상 지하철에서 놀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 대부분은 한국의 지하철을 타고 청결하고 공짜 와이파이와 냉난방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외적으로는 지하철 공용 화장실은 물론이고 그 안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휴지까지 비치되어 있다는 점에 놀랐지만 이제는 이런 내용들은 식상해도 너무 식상합니다. 그럼 도대체 인도 유튜버는 한국 지하철에 무엇을 보고 놀란 것일까요? 그건 바로 한국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출퇴근길 너무나도 바빠 지하철을 타기 위해 무리해서 뛰어가고 또 몸을 구겨 넣듯 지하철에 올라타는 모습이 전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한 지하철 풍경인데요. 실제로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도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지하철 푸시맨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푸시맨의 도움을 받은 시민들은 그렇게 몸을 우겨 넣은 지하철에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누가 봐도 지옥철이라는 것을 한 몸에 느끼게 해줍니다. 또한 이 같은 일본의 지하철 풍경을 보고는 이런 말도 생겼죠. 지옥철을 경험하고 싶으면 출퇴근길에 도쿄역을 가면 된다. 하지만 이런 지옥철의 풍경은 비단 일본만이 아닙니다. 한국을 비롯해 다른 전 세계 어느 지하철을 타보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회사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에 어떻게든 몸을 구겨 넣고 겨우겨우 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 내에서만이 아닙니다. 지하철 플랫폼을 비롯해 지하철 역사 전체에서 이런 바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국 공통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람들 역시 이런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해외여행을 하면서 역시 아침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풍경은 전 세계 어디든 똑같구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지만 인도 유튜버는 오직 한국만큼은 바쁜 와중에도 질서정연하고 서로 간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식과 매너를 지킨다는 점에 크게 충격받았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보게 되면 한 줄로 서서 질서를 지켜 탑승합니다. 안전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를 놀래킨 이유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버는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와 사람들이 다 내릴 때까지 지하철에 탑승하려 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황에 그는 한국인들의 이런 예절을 인도 사람들도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이 밖에도 인도 유튜버는 지하철 계단을 이용할 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우측 통행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지하철 내부의 영문은 기본이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표시된 적절한 안내 문구와 우리가 다 아는 무료 와이파이와 역을 나갈 때 제대로 읽히지 않았던 교통카드를 해결해주는 시민 등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한국과 인도의 서로 다른 점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전혀 이상할 것 없는 모습이지만 인도 유튜버를 비롯해 해당 영상을 본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역시 한국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며 큰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어려서부터 예의범절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도인들 역시 언젠가 한국의 그런 풍요로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영상을 보고 저는 한국이 왜 엘리트 국가가 되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특히 그들의 훈련과 교육이 그들이 지금의 레벨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델리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지하철 사회 규율은 매우 엄격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규율이 엄격한 것도 맞지만 한국에서 살아본 결과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먼저 가정의 어른들에게 이런 규율들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 한국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때문에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미국의 초등학생들보다 훨씬 더 어른스럽단 말이지. 정말 놀라운 에티켓이 아닐 수 없어. 아마 인도에서 한국과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것은 아마도 꿈에서나 혹은 10년 후에나 가능하겠지. 그러나 인도에서도 한국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의 사례를 하루빨리 인도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단 말이지. 한국인들은 매우 겸손하고 사람들 대부분은 정직합니다. 우리는 한국과 한국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들은 아주아주 멋진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보고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좋은 에너지가 샘솟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해왔던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게 만든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더 급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저렇게 항상 한쪽을 터두곤 한다. 1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난 확실히 생각한다.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는 에스컬레이터 한쪽 자리를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말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들이 가진 매너는 아주아주 훌륭합니다. 단순히 CCTV가 많고 법이 엄격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법이 엄격한 것보다도 확실히 자발적 시민의식이 뛰어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인도인들의 경우 너무 오만합니다. 우리는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 한국인들에게 실험하고 싶어요. 만약 한국인들에게 하루 동안 법이 사라지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는데 최고의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최고의 문화를 마음껏 즐겼다.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인프라를 한국에서 경험했어. 뉴욕보다 또 LA보다 한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한국인들이 인도인들에게 인종차별주의적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 편견일 뿐이었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피부색과 국적을 가리지 않았고 우린 그런 것들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한국을 가보면 알겠지만 공공장소에서 기본적으로 예의와 규율을 철저하게 지키더군요. 뿐만 아니라 불의를 보면 한국인들은 참지 않아요. 먼저 가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따끔히 가르치죠. 아마도 인도였다면 싸움이 났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뒤에선 어떨 줄 모르죠. 제게 있어 너무너무 좋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한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